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서로가 상고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또 받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할 것입니다. 이제 길기 때문에 11장 27절에서 1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만 몇 절을 읽겠습니다.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입니다. 거기다 들 한 복수예요.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거기도 복수입니다. 몇 사람들이에요. 해하려고 하여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지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까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 것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 안디옥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계획 넘버 5가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계획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5가 있었죠. 뭡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나가는 이 일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 모범을 이제 보여 주는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그 모본을 실제로 하였던 분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 그랬죠. 교회에 돌아오더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메시지. 예. 그리고는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헬라인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안디옥에 있는 타민족들, 헬라인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헬라의 생각과 헬라의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 사람도 있죠, 로마 사람도 있죠, 페르시아 사람들도 있었죠, 인도계 사람들 있었죠, 심지어는 중국계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의 그 인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기독론을 매일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안디옥에다 파송한 거죠. 기억나시죠? 근데 바나바가 거기 파송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거기에서 은혜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의 시므온과 이런 분들이 이분을 당회장으로 모셨던 것
생각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당회장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혼자 못한다. 이 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잘 기독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칠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넘어 저쪽에 다소에 가면 네가 7년 전에 만났던 사울이 있다. 그 사람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서 모시고 와서 이제 동역을 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런 안디옥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비로소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예수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딴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르는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작은 예수들, 이런 의미로 이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다시 좀 한번 적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일곱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불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요, 훈련받고 준비된 선교 마인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냥 선교 마인드 가진 게 아니에요. 이분은 훈련받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시간 한참 걸려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복음화의 초점이 미전도 복음화, 미전도 적속 복음화의 최우선을 가진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자민족 복음화는 차선으로 했던 그룹들, 자민족 복음화는 차선으로 했던 사람들. 네 번째는 메시지가 기독론 중심 메시지였어요. 다섯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는요, 수평 성장을 하는데 자기 교회를 크게 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터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교회는 조그만데 지 교회들을 많이 세운 거예요. 타민족에게 가서. 수평 성장을 한 거지 수직 성장을 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섯 번째로요, 이 교회는 예수님 중심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독론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분들은 자기네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강하게 기독론 훈련시킨 교회예요. 일곱 번째로 이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했으며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교육전도사를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이런 교회, 일반 교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선교주로 내보내라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럼 이렇게 교인들이나 또는 거기에 지금 리더들이 그랬을 텐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쪽 바깥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를, 유명 전도사, 교회에 아주 유익한 두 리더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황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바깥에서 다니도록 놓아주시니까 우리는 안디옥 교회죠.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서 날로 증가되는데 갑자기 그 톤을 바꾸면서요 뭐라고 그랬냐,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핍박을 받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을 받는 이야기가 성서에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또 한번 심하게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핍박에서 두 가지 핍박을 주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했어요. 첫째 핍박이 뭐냐면 경제적인 핍박이에요. 경제적인 핍박은 그 당시에는 딴 게 아니죠. 먹을 음식이 없으면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기근이 딱 오니까 이 교회가요, 이제 11장 27절에서 30절 아까 읽었잖아요. 흉년이 딱 오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헌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뭐 가정 문제가 생기고 모든 부분에서 사업도 타격이 오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런 핍박을 허락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보게 돼요. 두 번째 핍박은 뭐냐?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부터 24절 전체에 보면 두 번째 핍박이 이제 지도자 두 사람을 이제 순교시키는 핍박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그 당시만 해도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최고 지도자지만 그보다도 지금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분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성서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순서대로 나가요. 요 3인방을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3인방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야고보가 나와요. 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렇죠? 같은 동네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가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요한이. 그런데 요한보다도 더 한 급수가 높은 분이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넘버 투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헤롯의 마음에 이미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헤롯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를 혼내주라. 그 사람들 죽여라.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야고보는요? 목이 잘렸죠. 그렇죠? 그걸 참수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유월절이다 그랬어요. 유월절이란 것은 무슨냐면 유월절이 뭡니까? 아니 유월절이 무교절이다 성서에서 그래서 무교절이다. 유월절이 금요일이고 무교절은 우리 일곱절기 공부할 때 뭡니까? 토요일이죠. 그날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무교절이 토요일이. 그럼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죠.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순교를 나중에 당하지만 그때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쫙 나와요. 이 핍박이 몇 가지 핍박이 있어요? 첫째는 기근의 핍박,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순교시키는 핍박이에요. 이 두 핍박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교회가 그동안에 핍박을 받아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흐트러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아직도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강하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라. 이 복음은 미전도 족속에게 나가게 돼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나가도록 하는 방법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저 아래쪽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버렸어요. 일어나버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헌금을 거둬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는 부조하러.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쓰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케 하시고 또 그분들이 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그 사울이 그 헌금을 들고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는 여기에 조그만 액수지만 도움이 되면 쓰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런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높은 열두 제자들 이 사울을 다시 보게 되는 이러한 환경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가보는 도대체 누군가?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아가보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말씀해 드릴게요. 아가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예언자였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아가보라는 이름이 이분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해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또 등장해요. 지금 첫 번째 등장은 이렇게 해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요. 두 번째 등장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도착을 하는데 배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죠.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누구네 집에 갔었어요? 빌립의 집에 갔잖아요. 빌립의 집에 갔는데 빌립의 딸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 예언자들이다 그랬죠. 그와 같이 아가보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거리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딱 만나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을 이제 혼내줄 일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때 예언하신 분이 이분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이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70인 중 한 명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분도 나중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성서에서 기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을 좀 보고 싶어요. 왜 기근을 일으키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몇몇 성서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첫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삭 쭉 나오는데 이 기근을 일으키는 첫째 목적이 있어요. 이 첫째 목적이 민족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만드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13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네겝 사막에
이분이 지금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세겜에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베델에 들렸다가 남쪽 저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갔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도착해 가지고요. 그럴 때 그 동네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변에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아브라함도 지금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분이 거짓말도 하죠. 자기 와이프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이래서 애굽 왕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분이란 걸 깨닫고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이 낙이 약대 주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건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이야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내려갔다가 이것 때문에 롯도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롯을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본토 친척이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그 순종함으로 해서 이분이 더 잘된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또는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이때에 기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헤브론에서 이 그랄이라고요. 이 다시 말하면 거기가 가자 에어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쪽 그랄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블레셋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 네. 그분을 만난 장면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너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그랄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시면서요. 26장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계약을 몇 번 말씀하신 거 아시죠? 한번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또 18장 18절 아브라함에게요. 또 22장 17절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에게 이제 한 번을 또 요 똑같은 말을 하는 장면이 지금 요때 그랄에서 말씀하신 게 26장 4절에 근데 이분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자기 부인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였어요. 그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동네에서요. 100배가 생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거부가 된 이야기.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세 번째로 유명 인사가 요셉이에요. 요셉도요.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저희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 뭡니까? 꿈을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년 동안에 잘 곡식을 준비했다가 흉년 때에 잘 먹어라.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과 마찬가지로요. 41장에 창세기 30절에서 57절 쭉 내용을 보면요. 이 애굽이 흉년 풍년 때 음식을 잘 모아놨다가 흉년 될 때 흉년이 애굽만이 아니고 전 그 지역 중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1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음식 구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아시죠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기근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30년 플러스 400년을 살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민족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사건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복음의 진수가 숨겨져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누가 거기에서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이 기근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루시, 루트. 이 루스는 어느 나라 여자입니까? 루스는 모압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있었는데 엘리멜렉 이분의 처 이름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이 사이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말론이라는 아들하고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흉년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모압 땅으로 다 이사 간 거예요. 이분들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나오미가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됐는데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들을. 그중에 두 번째 아들 기련의 아내가 루시예요.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두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룻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과부가 됐고, 그 다음에 며느리들도 과부가 된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런데 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자기는 이제는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모압 여자 아닙니다. 나를 다시 이스라엘로 나를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데려가가지고 나오미가 남자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그 남자가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아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오벳이고 그 다음에 또 이새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 증조 할머니, great grandmother 다윗의. 자 이렇게 기근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민족을 이동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사건들이 이 기근과 관계해 가지고 제가 이 기근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기근이란 건 꼭 그 기근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에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숨겨놓은 뭐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렇게요. 성서적 기근은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기근을 또 이렇게 했어요. 성서에 보면은 엘리야 사건 때 보면 이 사렙다 과부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또 이 여자의 아들까지도 소생시키는 죽은 아들을. 이런 사건들이 기근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그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고 또 엘리야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을 기근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또 기근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화를 표현하실 때 또는 훈계를 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기근을 쓰셨는데 그래서 성서에는 기근과 칼을 쓰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아모스에게도 쭉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기근과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네 번째로요. 이 회개시키는 방법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래요. 두
첫째 아들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로 이 기근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 24장 7절과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기근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민족 이동을 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근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지금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외국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한국으로 지금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백한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와 있어요. 그 민족 이동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과거 20세기에 들어와서요. 이 기근 문제 때문에, 기근이라고 해서 꼭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남쪽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유럽으로 다 올라갔어요. 남미의 사람들이, 중남미의 사람들이 다 북아메리카로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이 백인들보다도 색깔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50% 50% 그래요. 다 그렇게 옮겨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구들이 동쪽 나라 사람들이 서방 나라로 다 옮겨갔어요. 인구 이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40, 50년 전에, 40년 전인지 50년 전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요. 우리의 꿈이 뭐였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예요, 전부. 미국에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동남아 사람들은 요새요, 어디를 지금 오려고 그러냐면 한국을 많이 오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오면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예요. 미국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1000불에서 1500불. 오버타임 하는 사람이 2000불까지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에게 의료도 뭐 공고를 해주고, 뭐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지만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후대하는 나라예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이 이방인들을 지금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요. 이미 그 나라에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걸 보고요. 그 중에 소수의 캐나다, 미국의 백인 크리스찬들이 그분들만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가요. 제가 내 눈으로 그걸 보면서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가난하고 냄새나고 뭐 먹을 것도 없는 저 사람들 도왔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도 좀 해봐야지 한 것이 지금 이사야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웬 남자 집사님이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선교 많이 하는 큰 교회의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자기가 뭘 하냐면 중동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 뒷바라지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명성도 있고 외국인 선교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자기 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AMI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곳이 어딘가 찾다가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업에 관계돼가지고 이 동천동에 무슨 사업권이 있어가지고 거기 왔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AMI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교하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는 진짜 선교는 여기서 하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소수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근데 눈만 뜨면은 그런 사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민족 이동을 시킬 때 요새는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중에도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유럽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유럽의 소수의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런 사역을 해요. 독일에서도 이런 사역하는 한 선교사가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독일에도 이런 소수민족들이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애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서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는 게 자기 비자 연장을 하는데 독일.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AMI 선교사로 좀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요구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파송증을 만들어주고 했어요. 그럼 당신 사역이 뭐냐니까 우리하고 이런 사역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싸고 좋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거기서 하니. 에? 그래서 쯩 뭐 100개라도 만들어줄게. 그래서 쯩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여기 대사관에 독일 대사관에 가서 내가 또 확인해주고 이러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예, 이런 데 눈을 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요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뽑아내는 거예요. 딴 나라를. 또요 본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딴 나라에 가면은 그런 관심을 잊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대부분에 보면 다른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요 미주에 있는 교포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포들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가 약 한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은혜 받고는 선교사로 역 수입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왔다가 우리 AMI를 통해가지고 역으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 30개의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열을 내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Yes, no. 이 데이터들을 외우셔가지고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셔야 돼요. 듣고만 있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또 디스커션하고 또 디스커션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네.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 확신을 받고 이제 이런 트레이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 왕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헤롯 왕, 헤롯 왕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헤롯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이 헤롯 왕은요, 그 헤롯 가문에서요,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왕을 네 분을 산출해냈어요. 이 헤롯이란 사람,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여러분들 에돔 아시죠? 에돔. 성서에서는 이 에돔 사람들을 저주받은 족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족속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족속 중에서 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소위 이 섭정 왕을 만들어서 갈라디아 지방 또는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헤롯 첫째 헤롯 왕 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은 헤롯 대제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헤롯 the great 그래요. 네. 요 사람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이야기 나와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장이 뭡니까? 동방박사 사건이죠. 그럴 때 동방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자리를 뺏는 왕으로 이제 위협을 느끼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헤롯 대제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대 헤롯 왕을요. 같은 한국말로는 다 헤롯 헤롯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써놨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라고요. 헤롯 안티파스. 주전 4년에서 주후 39년 때의 사람인데 요 분은 갈릴리 지방을 주로 이제 통치했던 분인데 헤롯 대제는 유대 지방이고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요 양반이 세례 요한을 죽인 양반이 세례 요한을 순교케 했던 양반이 이 양반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는 지금요. 세 번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요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요 헤롯은 주후 37년에서 44년의 왕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절 오늘 말하는 요 헤롯이. 요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참수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투옥시킨 사람이 요 헤롯이.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여기는 사도행전 26장 1절인 여기에는 아그리파라고 그랬어요. 한국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헤롯이라 안 쓰고요. 아그리파 왕이 그랬거든요. 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 바울이 이분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이사라에 이제 이분이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당신들에게는 신문 안 받겠다. 나를 로마에 있는 가이사라 황제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이분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 로마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허락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끔 된 것. 하나님이 계획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이런 임금을 이게 악한 임금 아닙니까? 이 악한 임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임금을 사용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딱딱 좋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임금들, 악한 대통령들, 악한 수상들을, 악한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무소부재하신데 왜 이런 악한 놈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래갖고는 왜 이 양반들이 이 놈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괴롭히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말이죠.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왜냐? 바울 시대 때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제일 악한 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제5대 다섯 번째의 황제 이름이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요. 주후 54년에 즉위해 가지고요. 68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54년에 즉위해 가지고 68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요 54년 요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언제 했어요? 46년에서 47년 8년까지 하고 2차 여행을 언제 했어요? 50년에서 52년에 했죠. 3차 여행이 언제입니까? 53년에서 57년이죠. 그러니까 3차 여행 열심히 하실 때 로마의 가장 강한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네로 왕이었어요. 네로 왕. 그럴 때 성령님이요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그 네로 왕 나쁜 놈이다. 그렇지만 내가 세웠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세워서 너희들 괴롭히게 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게 하실 때, 로마서는 언제 썼어요?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횟수를 다 외워야 돼요. 57년이니까 네로 왕 때예요. 그렇죠? 네로 왕 때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3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권세자, authority, 이 권세자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왜 로마 크리스천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로마의 그 황제 네로한테. 그럴 때 하는 말이 모든 권세는,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권세자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런 거예요. 네? 13장 1절에 그랬어요. 히포타소라는 헬라 말 썼는데 그 뭐냐면 종속되어 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만약에 권세자를 거스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세요. 13장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고 심판을 자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이 소리를 주님한테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분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 장중에서 다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요. 바로 왕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바로 왕을 향대로 모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게 내가 그 파롱의 마음을 완강케 하고 강팍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5절과 10장 27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 왕 얼마나 유대인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까지 섞게 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 각 제국마다 일어났던 왕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가문의 네 왕들 다 지금 이렇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야고보도 죽이고 그래도 바울에게 조금 도움을 줬어요. 이런 왕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역사 속에서의 나쁜 왕들이 많아요. 히틀러, 스탈린, 레닌, 모택동, 우간다의 이디아민, 우리 북쪽의 김일성, 그 아들놈 김정일,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딘, 라덴이죠. 캄보디아의 그 나쁜 놈 폴 폿, 지금 현재 아랍의 여러 지금 국가의 왕들, 수상들,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승만 독재,
뭐 박정희 독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좋은 놈, 죽일 놈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다 타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바울의 견해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와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진 역사관과 달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사관은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 중에서요, 이 세상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은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저놈이 나쁜 대통령이니까 저놈 타도하자. 저 사람은 좋은 대통령이니까 우리 존경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평면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입체적인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서를 기초로 해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요, 복음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구원사적으로 보고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시고 시작하시고 끝맺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관이, 이것을 입체적 영적 역사관이, 이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사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반 세상적인 역사를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절대로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평면적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세상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서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입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희 후천년주의 크리스천들이, 또 신학자들, 목사님, 후천년주의란 건 뭐냐? 이 세상이 천국화될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악한 왕들을 쫓아내야 되고 악한 제도를 무찔러야 되고, 이 심지어는 지금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녹색운동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회를 천국화시키자, 이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믿는 그 그룹들을, 크리스천 그룹들을 후천년주의자들, 또는 진보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자들, 또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알메니안 주의자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런 주의자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한 80%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대개 이런 새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똑바로 정의사회로 만들자, 평화사회로 만들자,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도래하신다 라고 믿는 게, 이게 우리의 의무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나쁜 왕들 없애버리잖아요. 이와 반대로요, 이 복음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악한 왕들 다 그때그때 다 사용 다 하신 다음에 없애신다.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헤롯 왕도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보시면 이 일을 누구의 일입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나중에 천사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기승맥진한 후에 벌레가 가가지고 헤롯왕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헤롯왕을 죽이자고 데모를 100번 해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It's not my time.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전두환 씨 없애버리자? 안 돼요. 살아있어요.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분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도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요. 예? 보스 그룹에서는 싫다 하지만요. 그것도 되는 게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뭐 그때 선거 때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죠 그 사람? 정몽룩이? 그분이 뭐 어떻게 잘못해서 예? 노무현 씨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평면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큰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기분 나쁘세요? 음? 사물을 이런 성서적인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노력하도록 그러니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 박정희 씨에게 막 덤벼드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오묘한 이 신비에 이 신비를 어찌할꼬. 자, 다음에 우리가 디스커션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왜 순결을 해야 하는가요? 네? 이것도 질문 될 만하죠? 왜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 주님의 사랑했던 분들이 순교를 꼭 해야만 하는가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럴 때 여기 증인이라는 뜻이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라는 헬라 말로요. 마르투스, 위티네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순교라는 뜻이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썩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교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칙은 썩어서 죽어야 돼요. 순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 일어나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순교 첫 순교자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 스데반이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자기 교회만 커지지 나가지라는 그냥 활성화 시키려면은 살아서 스데바니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바니를 죽게 한 후에 그래서 우리 8장 1절부터 말하기를 스데바니가 순교당한 후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이 순교와 핍박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저 터키 지방으로 이분들이 나가게 됐던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러다가 안 나가니까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고보를 또 순교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그랬어요.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영어로는 grow 그랬어요. 더하더라 그랬어요. multiply 하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성장되고 또 크게 번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1세기 때 제자들과 관계되는 분들의 순교한 장면을 제가 인포메이션을 좀 드릴게요. 순교, 마르터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매 맞아 죽었어요. 안드레는 남유럽 흑해 지방의 스키피아라는 데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드레는 스키피아라는 데 흑해 연안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차에 끌려서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기름가마에 들어갔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였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살해당했어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참수당했어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바돌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요. 누가는 로마에서 목베임 당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목베임 당했어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빌립도 가이사라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매맞아 죽었어요. 오늘 야고보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참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P-O-L-Y-C-A-R-P 폴리캅 주 70년에서 155년의 사람이에요. 폴리캅이라고요.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분은 서머나 야외극장에서 장작불에 태워졌어요. 폴리캅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래요. 이그나티우스 35년에서 117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요한의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분은 로마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였어요. 이그나티우스. 또 한두 사람이 있으면 저스틴 마터라고 그래요. 마터. 저스틴 마터. M-A-R-T-Y-R이라고 그래요. 마터. 100년에서 166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세기 때 제일 존경받았던 변증가였어요. 저스틴 마터라고요. 예수님의 기독론을 철저하게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참수당했어요. 그 후에 약 한 2-300년 동안 카타콤 크리스천들 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의 대원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 민족도 많은 이런 순교자의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요, 복음의 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순교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순교는 복음의, 복음사역의 꽃이다. 그럼 문제가 하나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순교가 가능할까요? 도망가면 될 텐데, 죽이려고 그럴 때. 안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은혜를 가졌나 이분들이? 영의 눈이 떠가지고요. 저쪽 세계를 본 거예요. 낙원을 이미 본 거예요. 저쪽 세계를. 보았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게 잠시 있는 세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시라도 나는 저 세계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도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빛이 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생각했던 게. 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 이것은 개념적이 아니고요. 실제 이것을 본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쪽이 보이는데 내가 이쪽 시시한 이 냄새나는 이쪽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났습니까? 이건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이 순교자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왜냐?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분명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정해서 그 숫자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일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넓은 의미의 순교는 그러면 뭘까? 나나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순교자가 되겠다고 아무리 손들고 할렐루야 순교자 시켜주십시오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감사한 거는 제가 한 1년 전인가 우리 교인들에게 순교자 될 사람 한번 일어나서 손들어 보시오 하니까 저희 교회 한 70, 80%가 일어나서 손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저희 교인들은 특별한 교인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징조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나 이름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순교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칠 때 많은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구나. 왜? 이 순교의 뜻이 뭡니까? 순교의 뜻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순교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도 손해보고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인들이 이 순교 대열에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물질
순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하신 말씀 분명히 그래요. 너희들이 제자인데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고, 왜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은 이건 그건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그게 제자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된 사람이죠. 분명 복된 사람이고 이분을 시작을 해서부터 열두 제자들 다 아까 본 대로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어서 순교 대열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때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분이 딱 무교절 때 잡혀 들어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평신도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열두 제자들은 거기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분들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12장 5절과 12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요, 기도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했냐? 손이 양손이 지금 쇠줄에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요. 이분이 신발 다 벗고요, 옷 다 벗고요, 외투 다 벗고 잠을 콜콜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이분이 분명 이제 좀 있으면 나가서 이제 참수당할 텐데 아주 배짱도 대단한 사람이라서 참수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미 야고보가 참수당했고 자기는 이제는 이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참수당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죽을 각오를 분명히 했더미 틀림없고 낙원에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주의 사자가 The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이분에게 나타난 이 보호천사죠. 그런데 나타나서 이분이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군인이 두 군인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잠자는 잠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의 눈에는 귀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귀는 열려가지고 이 천사가 말하는 소리 들린 거예요. 옥중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천사가 쳐서 깨웠대. 그리고는 일어나라 빨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에? 그 베드로가 그걸 다 들었는데 옆에 있는 군인들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따닥 풀어줬고요. 그러면 천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뛰어 혁대 뛰어라. 혁대도 아마 다 풀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는 신발 제대로 신고 그리고 겉옷 입고 빨리 날 따라와라. 그래서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사에 보면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지금 환상 보는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그냥 이 천사를, 천사가 그러니까 아마 사람 모습으로 분명히 왔 모양이에요.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요. 첫째 문도 통과, 두 번째 문도 통과, 거기에 있는 파수꾼들은 그냥 보질 못했으니까 눈을 다 가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추록한 거예요. 그 정신 차려보니까 아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천사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천사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했냐. 그냥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꽉 잠긴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중동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마찬가지. 문 잠가놓고 예배드리잖아요. 이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막 두드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여자 로데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딱 소리 들어보니까 베드로 음성이.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그룹들에게 얘들아 베드로 선생이 오셨다. 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넌 미쳤구나 그랬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믿지를 않고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했던 모양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만 했던 모양이에요. 믿음 없이. 예? 베드로가 나타났다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깥에서 계속 문 두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분들이 베드로를 딱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쉬쉬쉬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추록시켰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추록한 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12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7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느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에다 열고 거기다 줄거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느니라. 그 말이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이야기 끝. 예. 네. 그 말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후부터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후에 베드로가 어디를 갔나? 이제 우리 추측하는 거 왜냐? 성서에는요,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그 후에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를 가리켜 아마 예루살렘 어디에 지금 숨어 있었을 거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이분이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를 갔을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도표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요, 이분이 그 후부터 어디를 다녔냐면 이제 시리아 지방, 터키 지방,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리스 로마까지 간 자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곳에 가서 주로 뭐 했냐면 교포교회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쳤어요. 교포. 우리도 해외여행 갑니다 하면 교포교회만 다니면서 설교하고는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하는 분들 있죠. 대개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저분은 교포만 복음 교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할례자들에게 나는 비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야고보 순교 이분이 투옥한 것을 우리가 약간 44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부임해서 이제 전도사 역할하는 그 후에 보면요. 주후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미 네 파가 있었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 그 다음에 예수님파. 이 네 파 있었잖아요. 이 파를 딱 보면 어떻게 생각들어요? 아하, 베드로가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자기 파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쪽 동네까지 가셨던 것이 틀림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후 64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거든요. 그때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베드로 글 쓸 때 수신자들 보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보면 전부 다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 지방에 있는 소위 교포들에게 편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분이 그쪽 동네도 열심히 다니셨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5장 13절에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냈어요. 이제 베드로가 쓰시면서 실제로 베드로가 그리스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마가가 대신 써줬다. 이제 이런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분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 책을 쓴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도대체 또 뭐냐?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로마를 지칭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이분이 로마에 계셨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러다가 분명 그 다음 해인 65년에 이 네로 왕에 의해서 이건 전선인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제 순교당하셨다. 우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 로마까지 가셨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추측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그랬죠. 예?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너 이제 혼쭐이 나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이 주후 65년에 성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참 이 긴 시간 말귀를 잘 알아듣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눈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떠났더라 그랬죠. 그랬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헤롯 왕이 이제 아침이 됐어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아침 되니까 날이 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찾으라. 찾아보니까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파수꾼들 이놈들 이리 와라. 그놈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도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가이사라로 다시 자기 본부에 귀환한 거예요. 딱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실신되고 실신된 거기에 벌레들이 덤벼들어가서 다 잡아먹었다는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이 할 일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 양반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 양반을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명을 뭘 담당케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시킨 중에서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게 네? 살려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지만요. 베드로 보고 너도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 뛰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용이 다 되니까 이제는 폐기 처분하신 거예요. 신비하죠.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베드로만 이쁩니까? 왜 베드로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이 헤롯 왕에게는 안 베푸십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중심보다도요 인본주의 인권 존중 중심으로 그 사상 기조를 가지고서 성서를 보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핍박이라는 것과 기근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결론 말씀은 딱 이렇게 24절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 목적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놓은 목적이, 열두 제자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해지고 멀리 퍼지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목회자가 된 목적이 그렇고 우리 크리스천이 된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기근도 안 주시고 핍박도 안 주세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쁜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핍박하십니까? 왜 어려움 줍니까? 이 초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 항상 보호천사들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업에도 진전케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더 주님한테 헌신하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 내가 어디에 초점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개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피조물들은 천사를 보내서 한번 탁 해로당을 쳐서 벌레가 먹게 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죄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이성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에 플러스 영적 통찰력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입체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